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희귀한 부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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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치매, 반려견 치매 치료제. 네. 아니, 제가 실은 치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치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동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반려견도 사람과 유사하게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지금 치매 종류를 보면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뭐 알코올성 치매가 있고 뭐 파킨슨성 치매가 있고 그런데 동물도 똑같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동물도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게 치매가 걸리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반려견 치매가 혈관성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네네. 저희는 일단 치매 걸리는 원인이 사람과 반려견이 굉장히 유사하세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쥐에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쥐에서 이제 아미로이드 베타라는 네네네. 것이 있어요. 유전자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쥐는 사람과 같은 치매를 다 걸리지 않아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사람한테서 치매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 물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쥐에다가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전복하고자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다국적 제약기부에서 릴리, 머크, 화이자 이런 데서 이제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데서까지 크게 임상 실험에서 많이 실패됐는데 그 원인들이 대부분 타겟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데서 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는데 치매는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120가지가 있대요 무려. 근데 반려견 치매는 사람과 굉장히 반려견은 사람과 유사하게 치매가 걸리는데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일럿 실험을 실험을 서울에 있는 이리원 동물공원에서 먼저 진행했고요. 좋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농림축산금융본부에서 임상 실험을 승인을 받았어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임상을 충북대 동물병원을 비롯한 6개 동물병원에서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피스토스 나무는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나이가 되면 반려견도 심해 걸리니 그러게요. 좋은 일 하시네요. 치료제 임상 실험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동물 이제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있으면 사람한테도 그 약을 적용할 수 있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서 먼저 효과를 보고 반려견에서 효과가 있으면 바로 사람한테도 적용해서 동물한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반려견에서 효과가 있으면 사람한테도 그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대는 100명에 1명, 70대는 10명에 1명, 80대는 4명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지금 치매 환자가 6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매 선진국이죠. 예. 그래서 치매 치료제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치매 치료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다국적 기능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타겟이 정해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타겟도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치매에 대한 원인을 새롭게 대처를 과학자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반려견을 보통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죠. 강아지에서 치매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했듯이 좀 새로운 포인트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아지 반려견 치매 치료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때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꼭 성공하셔가지고 사람한테도 임상시험에 성공하길 학수고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사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GNT파마. GNT파마. 여기 GNT파마라는. GNT파마라는. GNT파마. 용인에 있네요? 네, 용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가족들을 못 알아보거나,
시간기를 자주 입나요? 10년 배터리 바뀌거나 바뀌나요? 그리고 목적없이 배회하거나 자주 짓거나 그리고 대소변 실수를 일으키거나 치매 증상 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치매 증상을 의심을 해보시고 수의사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만 치매를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동물도 치매가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스마트폰 좀 펴주세요. 스마트폰 좀 잠깐 보세요. 스마트폰 좀. 지금 제 방, 저기 라이브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 잠깐 좀 보려고 해요. 유튜브. 아, 유튜브요? 네, 유튜브 가서. 유튜브 가서 갔지? 제가 유튜브 시절에 잘 안 했어. 모든 거 이제 유튜브 시대입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유튜브 가서 갔지? 유튜브를 검색해야 되죠? 네. 네,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아이고, 나중에. 서자, 요자, 석자 검색해주세요. 서. 서. 거의, 서. 서. 치우드다, 어. 이, 요, 요. 이응에다, 요. 이응에다, 요. 석. 기억, 네. 검색. 자, 구독해주시고. 예, 지금 실시간 방송 나가고 있나요? 어, 우리 선생님. 어, 네, 가서 봐. 잠깐, 얼굴 나오나 보세요. 조금 시간이 개치해야 되나? 얼굴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어때요? 어디? 잘 나오나요? 네, 잘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